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12월도 이제 거의 중순 다 돼가고 있는데 대학생분들은 아마 방학을 하셨거나 이제 금방 하실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도 계획 잘 세우셔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신발은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리뷰를 하지 않았던 브랜드의 신발인데 바로 리복이에요. 리복. 리복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이 펌프였는데 제가 그 펌프를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삼풍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그 백화점에서 구입한 펌프 이후로 리복의 신발은 거의 안 신었던 것 같아요. 예, 한 20년 넘게 안 신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신어보고 싶은 신발이 생겨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신발은 리복의 인스타펌프 퓨리 부스트라는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는 FU9238로 되어 있네요. 퓨리 모델 같은 경우는 발매한 지도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신발 이어서 리뷰도 많이 올리셨던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컬러는 화이트예요. 화이트 컬러는 그렇게 리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여드리고 컬러의 느낌 그리고 착화감의 느낌도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나이키 에너지 위크 때 구입한 조던 프로토맥스 720이라는 모델이요. 제가 이 신발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 퓨리 부스트 모델이 미드솔이 상당히 두께가 있어서 키높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720 에어솔도 높이가 상당히 있는 모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720 모델하고 퓨리 부스트 모델하고 미드솔의 두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박스는 위쪽에 리복과 아디다스의 로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리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선이 광택이 있는 느낌으로 페인팅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리복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서랍식 박스인데 이 박스 안쪽을 보시면은 이 디자인도 이쪽은 아디다스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이쪽은 리복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구성을 해놨네요. 뭐 다 아시겠지만 리복이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아디다스 쪽으로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리복이나 아디다스의 그런 기술들이 합쳐진 신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둘의 기술이 합쳐진 신발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전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박스를 열어볼게요. 서랍식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랍식 박스의 안쪽 디자인도 이쪽은 이렇게 부스트, 이쪽은 리복. 예, 박스의 바닥에는 이렇게 리복하고 아디다스 로고가 있고 예, 이쪽 모서리에는 리복과 아디다스의 로고 그리고 Confidential All Rights Reserved 2005부터 2019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그리고 속지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펌프라고 적혀 있고 이쪽에는 뒤집으면 이렇게 부스트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아디다스와 어떤 리복을 나타내는 그런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구름 모양의 그림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뭐 두 브랜드가 콜라보한 거를 기념하는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속지는 일단 그렇고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제가 퓨리 모델을 한 번도 안 신어봤기 때문에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기존의 퓨리 모델들하고 어퍼, 가피 부분은 디자인을 똑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피 부분은 그래서 뭐 특이점은 없지만 이렇게 발등 부분을 잡아준 이런 밴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모델의 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미드솔에 아디다스 부스트 폼이 쓰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일단 무게 부분은 상당히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가피의 디자인만 봐도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무게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그런 가피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컬러는 화이트로만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인스타펌프 퓨리 부스트 모델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모델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일 먼저 이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미드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으로만 보기에도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겉에서 보이는 이 부스트 폼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자를 가지고 왔는데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위치마다 다르지만 가장 높은 부분 기준으로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스트 폼 이렇게 높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키높이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 신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신발 안쪽에서 확인을 해봐도 이 부스트 폼의 제일 윗부분이 발바닥이 닿는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것만큼의 키높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부분이 4.5cm니까 4.5cm까지는 아니어도 한 4cm 정도 키높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높은 부스트 폼이 들어간 신발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나오네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미드솔의 중간이 이렇게 끊겨 있죠. 이 중간 부분을 떼다가 앞뒤로 더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중간이 딱 끊겨 있는데, 중간이 이렇게 미드솔이 끊겨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발이 조금 뒤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밴드를 제거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카본의 패턴이긴 한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카본인지 알루미늄인지 하여튼 굉장히 딱딱한 그런 느낌의 소재로 앞꿈치와 뒤꿈치 사이를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드솔이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더라도 발의 중심부를 잘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부분도 그렇지만 뒷부분에도 뭔가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뭐 이런 무늬를 떠나서 이렇게 앞뒤로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일단 신발을 신었을 때 엄청난 그런 쿠션의 느낌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박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토박스의 이 앞부분은 하얀색 가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 이 가운데 부분은 뭐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 가죽하고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게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토박스의 전체적인 소재는 메쉬 타입인데 폴리에스터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퓨리 자체가 신발에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통풍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높은 그런 디자인이긴 하지만, 가피의 소재도 메쉬 타입으로 해놔서 통풍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의 옆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토박스에 쓰인 소재와 같은 소재로 발등 있는 부분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 에어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뼈대 부분, 사이 부분에는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진 않지만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얇은 소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 날카로운 부분에 살짝 긁히기라도 하면 금방 손상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 에어를 꽉꽉 채워서 다닐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옆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신발이 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 뒤꿈치로 넘어가면 이 양쪽에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뒤쪽에서 한번 고무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주는데, 반투명의 흰색 고무를 사용을 했네요. 뒤꿈치의 전체적인 부분도 토박스에 쓰였던 그런 메쉬 타입의 폴리에스터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자수를 이용해서 펌프 X 부스트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예, 뒤꿈치의 안쪽에는 뭔가 굉장히 단단한 소재로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예, 신발의 안쪽은 신발의 바깥쪽과 대칭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보통 신발끈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두 파트로 양쪽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밴드가 두 파트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신발끈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밴드들, 그리고 신발에 체결되어 있었던 이 밴드까지 해서 거기다 플러스 또 에어까지 넣어 놓는다면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괜찮을 걸로 예상이 돼요. 실착한 느낌은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실착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혀의 앞부분에 펌프가 있는데, 네, 지금 공기를 좀 넣어 보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확실히 빵빵해진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신발을 신었을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더 효과가 있는지도 이따가 실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람을 빼볼까요? 바람 빠지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네요. 펌프가 있는 뒷부분에 혀가 있는데, 이 혀 부분에는 이 토박스에 쓰인 요 소재 위에 한 겹으로 좀 뭔가 이렇게 덮어놨어요. 혀 부분의 가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토박스 부분이나 뒤꿈치 부분에 이 소재를 한 겹 더 넣어야지 더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의 소재로 한 겹을 더 덮어놨네요. 혀의 윗부분에는 탭이 있고요. 풀탭도 이렇게 뒤꿈치 부분하고 혀 부분에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신발을 신을 때 훨씬 편하겠죠. 네, 그리고 인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솔은 이렇게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위쪽은 리북의 로고와 부스트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윗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아래면은 이렇게 파란색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안쪽은 이렇게 상당히 딱딱한 소재를 이용해서 그 앞부분까지 구성을 해놨고, 부스트 폼이 바로 보이지는 않게 그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네, 혀의 안쪽에는 사이드 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아까 박스에도 있던 Confidential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가피에서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 테두리에 하얀색 줄이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스카치일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금 사진을 찍어보니까 흰색 라인들이 스카치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만 스카치인 걸로 보이네요. 앞부분보다 사실 뒷부분에 스카치가 들어가 있어야 야간에 이걸 신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는 스카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이런 식으로 리복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검솔 느낌의 고무 컬러 그대로 사용된 것 같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무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은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 은색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화이트 컬러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밴드를 착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발등을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밴드가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포인트가 되고 이뻐 보이긴 하지만 이 밴드의 장력을 조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조금 요 밴드의 장력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인스타펌프 퓨리부스트의 상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가피는 변화가 된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미드솔에 부스트폼이 쓰였다는 것, 그리고 이 부스트폼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라는 것, 예, 이 부분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발의 디자인에 있어서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신발을 위에서 봤을 때 발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피의 디자인을 신었을 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신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조금 좁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으면 날렵한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발을 신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봐도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둔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기능적인 부분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신발을 신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리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키 신발 중에 미드솔이 가장 두꺼운 신발이 720 에어솔이 들어간 신발인데 720 에어솔을 사용한 나이키 신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에너지위크 때 구입한 조던 프로토맥스 720이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전부터 하나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좀 고민 하다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길래 뭐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11만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델도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모델명은 잠깐 보여드리면, 예, 모델명은 조던 프로토맥스 720으로 되어 있고 모델 넘버 BQ6623-006으로 되어 있네요. 전에 제가 매장에서 한번 신어본 적이 있는데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자로 재보니까 보시면 신발을 신었을 때 이 부분, 제 손톱이 있는 이 부분에 발바닥이 닿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높이를 한번 재보니까 이 모델도 4.5cm 정도의 높이가 나오네요. 전혀 다른 신발이긴 하지만 키높이 효과를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720 에어솔이 들어간 신발이나 부스트폼이 들어간 퓨리 모델, 이 모델들을 신었을 때 4.5cm 정도의 키높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실착을 해서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착화감이나 쿠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리복과 아디다스의 콜라보로 나온 인스타펌프 퓨리부스트 모델을 신고 있고요. 예,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입니다. 제가 매장에서 이 신발을 구입할 때 블랙 컬러하고 화이트 컬러가 있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검은색 밴드가 들어간 게 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 화이트 컬러를 구입했고 사실 이 화이트 컬러보다 더 눈에 띄었던 컬러는 파란색이 들어간 그 모델을 더 갖고 싶었는데 국내에서는 뭐 이미 구하기 힘들고 해외에서는 구할 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국내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인 것 같아서 일단은 화이트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신발을 신을 때는 뒤꿈치에 검지손가락을 넣고 신발을 신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쑥 하고 발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신발끈이 없고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좁게 보이긴 하지만 검지손가락을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어요. 사이즈 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는데 엄지발가락은 상당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고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래서 퓨리가 인기가 많은 신발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 걸을 때 힐 슬립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만큼 발과 신발의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발볼은 정말 발하고 착 달라붙어 있긴 하지만 가피의 소재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소재인지 잘 잡아주고 있으면서도 불쾌감이 있을 정도로 타이트하진 않아요. 발볼이나 길이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또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진 신발인 것 같아요. 상당히 편하네요. 흡사 그 니트로 만들어진 아디다스의 울트라부스트 모델이나 나이키의 니트로 만들어진 베이퍼맥스를 신었을 때처럼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힐슬립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뒤꿈치도 이렇게 걷거나 뒤꿈치를 이용해서 뛸 때도 거의 신발과 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밀착이 되어 있어요. 뒤꿈치 부분을 포함해서 발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를 사용한 신발들을 신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부스트폼이 일반적인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보다 훨씬 더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만큼이나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그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션에 있어서는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쿠션이 너무 말랑말랑해도 피로감이 좀 누적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신발을 신고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걷질 않기 때문에 단시간 신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쿠션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이렇게 뛰거나 뒤꿈치로만 이렇게 해도 쿠션감에 있어서는 정말 장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을 위에서 봤을 때는 발이 조금 양옆으로 뚱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내 발이 뚱뚱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 신발이 주는 만족 감에 비하자면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화이트 컬러에 검은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눈에도 더 확 띄는 것 같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뒷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걷는 모습. 네,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을 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벗을 수 있는 신발이고요.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제가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신발 한번 신어보면 디자인에 대한 그런 안 좋았던 생각들이 싹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착화감이나 뒤꿈치, 앞꿈치 할 거 없이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이 신발에 대한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신었던 신발들 중에 착화감, 쿠셔닝, 힐슬립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될 만한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발 무게는 그렇게 부담이 없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정확한 무게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부터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66g 나오네요. 요 펜던트가 달려있긴 한데 요 무게는 많이 안 나갈 테니까 366g이면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맥스 97이 400g 중반대였잖아요. 거의 100g 정도가 가벼운 신발이란 얘긴데 절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것도 맞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 더해져서 신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은 훨씬 더 가벼운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출시된 지는 좀 됐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스타 펌프 퓨리, 그 중에서 아디다스하고 콜라보를 해서 나온 퓨리 부스트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 가격대가 219,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낮은 가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신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펌프를 누르지 않고도 착화감이 너무 좋아서 이 펌프 누르는 거를 깜빡했는데 안 누른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 펌프를 눌러서 조금이나 아마 더 에어가 들어간 상태라면은 착화감이 더 향상이 될 테니까 그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실착을 해서 펌프를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이 벌써 중반이고 조금만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어떤 분들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분들과 좋은 장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신발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텀!